특별 학교의 정광호입니다. 아, 오늘은 삑사리는 왜 나는 것일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악기를 불다 보면 삑사리 되게 많이 나고, 저도 되게 삑사리 많이 났었었고, 이제 하는데, 이 삑사리가 되게 스트레스죠. 그리고 삑삑거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악기 불기도 싫고,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, 뭐, 해서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악기를 기분 나쁘게 악기를 쌀 때도 있었고,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죠. 그래서 그 삑사리는 왜 나는 것이고, 그리고 삑사리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? 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. 삑사리는 말 그대로 너무 과하거나 너무나 많이 힘을 줬거나 아니면 악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삑사리가 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한 세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삑사리가 왜 나는가? 우리가 이제 공연을 연주를 하거나 내가 긴장을 하거나 사람 앞에서 연주를 하거나 오히려 혼자 연습했었을 때보다 보통 공연이나 이렇게 사람 앞에서 연주를 하거나 그렇게 될 때 삑사리가 많이 나죠. 그 이유가 뭐냐, 긴장을 많이 하게 돼서인데,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입에 힘을 많이 주게 돼요. 입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니들을 꽉 물게 되죠. 니들을 꽉 물게 되면 너무나 과한 힘 때문에 삑삑사리가 거리게 됩니다. 만약에 이제 상옥타불에 귀를 너무 이렇게 잘 불렀어요. 근데 막 급하니까 너무나 막 강한 압력과 어마어마한 강한 호흡에 막 긴장 온몸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낼 수도 있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입에 너무 힘을 많이 줘서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주를 하실 때는 되게 편안하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연주를 하셔야 돼요. 좀 늦게 가면 어떤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? 조금 여유있게 가시고 조금 더 릴렉스 하셔서 연주를 하시면 되시고, 그래서 너무 입에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대부분이고, 두 번째, 리드가 너무 얇을 수도 있어요.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호흡은 한 100 정도 되는데 이 100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리드가 얘가 지금 너무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리드가 너무 얇아진 거죠. 너무 얇아져가지고 리드가 막 삑삑거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리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, 그럼 두 번째 방법이에요. 거의 이제 그럴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많지는 않으니까 리드가 문제인가 보다 하지 말고 내가 문제구나를 먼저 진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리드는 나한테 맞는 리드를 좀 바꿔주시고 너무 오래 쓰지 마세요. 네, 이렇게 해주시고, 그리고 너무 많이 물었거나 마우스피스를 너무 많이 물게 되면 삑사리 날 수 있어요. 너무 많이 불면 적절하게 패치에 반만 부셔가지고 먼저 스타트 하실 때는 그렇게 불러주시고 나중에는 조금만 불면 좋죠. 많이 물었을 때 삑사리가 날 수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악기에 문제일 수도 있어요. 악기가 계속 뭐 키가 좀 떴거나 아니면 뭐 악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죠. 그래서 악기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는 것보다 내가 충분히 그런 삑사리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나에 대한 그 진단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삑사리는 될 수 있으면 안 나게 하려고 연습을 많이 하시고, 그래서 기초나 이런 거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. 삑사리 이런 것도 나는 게 다 후유증이거든요. 다 후유증이. 제대로 배우면 삑사리도 안 나고 삑사리가 나도 잘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,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에 힘 빼는 거, 그리고 몸에 긴장하지 않고 너무나 강한 압력, 네. 그런 거. 내가 나만의 압력을 찾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삑사리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, 삑사리가 왜 나는 것일까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, 그리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